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이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원작을 정말 재밌게 읽어서 엄청나게 기대되면서 한편으로는 원작의 장점들을 잘 살려낼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당이 있는 집의 두 축을 이루는 여자들 주란과 상은은 매우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둘은 모두 결핍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 두 여자가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들인지 원작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의 근거에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와는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마당이 있는 집을 소유한 주라는 자존감이 낮고 의존적 성향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완벽한 여자죠. 주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주란이 23살이었을 때 지금의 남편과 홍콩으로 여행을 가면서 키우던 고양이를 돌봐주기 위해 언니가 주란의 집에 와 있었죠. 그런데 여행을 다녀와 보니 언니는 처참하게 살해되었고 범인은 잡을 수 없었습니다. 10살 연상의 남편은 자신 때문에 언니가 죽은 거라고 자책하는 주란을 돌봐주고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도와주는데요. 그런 남편이 믿음직해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주란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편을 그 대신으로 의지하고 존경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이 다 옳고 자신의 생각은 틀리다고 여기게 되죠. 주란을 위해 남편은 신도시에 직접 집을 지어 이사합니다. 그런데 주란은 아무도 없는 2층에서 물소리가 난다거나 누군가 창문을 열어두었다고 하기도 하고 재작년 이사 오기 전에는 멀쩡한 윗집 사람들을 살인자로 의심하기도 해서 남편을 걱정시켰습니다. 정말 주란이 망상증 환자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멀쩡한 주란을 가스라이팅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드라마상에서 잘 표현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집에 놀러온 주란의 친구들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란도 얼마 전부터 그 이상한 냄새에 예민해져 있었는데 남편은 거름 냄새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친구들이 돌아간 뒤 주란은 화단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삽 끝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나죠. 그것은 말랑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기다란 사람 손가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주란과 달리 상은의 인생은 겉이나 속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침실매장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은은 결혼 4년 만에 임신해 4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데 임신 중이라고 하면 계약직인 그녀는 퇴사 권유를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죠.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몰래 찬장 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왔는데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상은이 임신을 한 뒤로는 남편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유예 기간을 둔 것이죠. 상은은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적극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과감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혼이 안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남편과 헤어질 방법을 찾습니다. 남편이 밤낚시를 가기로 한 날 상은은 그 날짜에 맞춰 택배를 받습니다. 치맥기가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차가버섯 액기스였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낚시를 가는 길에 근처인 친정에 태워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줄 주스도 준비하죠. 다음 날 친정집에서 일어난 상은은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직접 들어둔 사망보험금 2억이면 아이와 둘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남편이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수지에서 밤낚시를 하기로 했던 주란의 남편 박재호는 연락도 없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죠. 상은은 남편의 죽음이 타살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살로 종결이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남편이 몰래 차에 감춰둔 분홍색 스마트폰을 찾아냈는데 그 안엔 비밀이 들어있었거든요. 오늘은 마당이 있는 집의 두 주인공 주란과 상은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전체적인 이야기와 줄거리를 이야기해볼게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